붙어 있다가 일부러 근데 저 그거 하는 거 있었어. 붙었을 때 이거 진짜 했었어. 일부러 했었어. 냄새 맡더라고. 박진주입니다. 그녀가 왔네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진주입니다. 인사 안 해요? 해지대지. 아 그만해. 선배님 채널에서 해지대지를 오랜만에 부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박진주와 이해지의 불알소리. 자 제가 오늘을 부른 사람은 제로투선이죠. 아 네 제로투선이요. 네 안녕하세요 제로투선입니다. 너무 비밀이죠? 저희가 또 거기서 또 이슈가 됐던 키스신이 입가면에 내가 거의 먹혔던데? 아 그니까 나는 그 정도로 할 줄 몰랐는데 먹혔더라고요. 그리고 아 이 냄새 났어요 진짜로. 아 근데 해명해주세요.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이제 극심한 다이어트를 했었잖아요. 그때 이제 먹은 게 없으면은 또 위에서 그런 빛내가 나잖아요. 빛내가 나다 보니까 나는 근데 그걸 물속 어떻게 해야죠 우리 프로니까. 아니 근데 처음엔 솔직히 그냥 그것도 안 났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 새끼야 이거 계속 하다가 우리가 이제 붙어있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붙어있다가 일부러 근데 저 그거 하는 거 있었어. 붙었을 때 이거 진짜 했었어. 일부러 했었어. 냄새 맡더라고. 왜냐면 내가 먹은 게 없으니까 빈속내는 무조건 날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이거 맡아봐라 하고서 여기다 대고 이거 했었어. 일부러. 근데 잘 견디시더라. 비위가 세시더라고. 아니 바로 어디로 가서 그래서 졌어. 아 그래서 진 거죠? 아 어쩐지. 그럼 제가 이긴 거 어쨌든 이긴 거 아니에요. 입냄새로든 뭐라도 1등 하면 좋은 거니까. 그 제로투선의 네. 또 비하인드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명 한 명 지금 초대를 하고 있어요. 아 그니까요. 네? 뭐야? 오랜만에 여기 앉아서 썰을 풀려고 하니까 약간 이해지가 아니라 제로투선 느낌으로 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부끄럽네요. 뭔 얘기를 해야 되죠? 일단 맨발은 왜 촬영을 하기 위해서 네. 얼굴을 막 치장을 하고 표정 연습, 춤 연습을 할 때 네. 해지 어디 갔지? 네. 딱 찾아봤는데 발에 막 계속 흡취를 하고 네. 이게 바로 디테일이라는 거죠. 제트선님을 보시면은 맨발로 나오시거든요. 남들과 다르게. 저는 근데 제트선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. 너무 좋아요. 그 열정. 멋있지. 저도 만약에 했으면은 맨발로 했었을 것 같아요. 모든 걸 다 치우고 나는 이제 승부를 보겠다라는 느낌인 거잖아요. 우리 그 스기오프 할 때 네. 장명을 또 많이 했어요. 아 립서비스 제이가 너무 찰떡인데 내가 그건 엄청 칭찬을 했어. 아 맞아요. 저도 요즘 제가 자랑할 게 없거든요. 그렇지만 립서비스 제이는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것만 자랑하고 다닌다 지금. 허니 JYP는 네가 전해? 허니 JYP도 우회로 보면 아이디어 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. 제로투선은? 제로투선은 또 이건 있어요. 제 거는 잘 못 풀어나가는 그게 있어. 그쵸? 그쵸? 우리 거는 우리께 못 풀어나가요. 남 거는 좀 제게 해줄 수 있는데 우리 거를 못 풀어나가요. 1위 박진주, 2위 이해지. 어떻게 보면 진주 선배가 저한테도 야 이런 거 해봐 많이 주거든요 진짜. 그치만 본인 거는 잘 못 해내나고 있고 저도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때요? 근데 제 거는 잘 못 해내나가고 있는 그런데 절기나 하고. 아 그지 그지. 너도 근데 솔직히 춤은 편했잖아. 제로투스 추는 거. 아 너무 편했어요. 제트선 분이 그리고 춤을 너무 잘 추셔가지고 그걸 좀 따라하느라 좀 힘들긴 했는데 왜냐면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 못 외우거든요. 근데 또 이제 그 느낌도 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댓글 보니까 뭔가 제트선님만의 그런 걸 좀 잘 살렸다고 또 댓글에 한 두 개 정도 달렸더라고요. 두 개 찾았네. 그 몇 저는 천 무조건 개. 찾아. 네. 아니 제트선 하면서 뭐 힘든 거나 에피소드 없어요? 재밌는 에피소드요? 안 봤니 내 거? 요즘 안 보지 너? 전 유튜브를 요즘 브이로그, 여행 브이로그 이런 거 많이 봐요. 아 요즘 왜 네가 브이로그 예쁜 사람들도 잘 안 나오는 브이로그 요즘은 제가 이뻐졌다 보니까 예쁜 사람들 것만 보게 되더라고요. 땅콩 신청 이런 거 안 봐요. 백마TV 이런 거 잘 안 보고 박진주님다는 더욱도 안 보고 박진주님다 주 콘텐츠가 헬스 아니에요? 수우파가 이제 1회차, 2회차 나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. 올라오고 있는데 피넛이랑 립제이님이 한 영상이 또 엄청 떠돌아다녔잖아요. 그래서 그거 보고 재밌겠다. 수빈 언니가 립제이 닮았으니까 언니가 하고
어 내가 피넛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패러디 해볼까?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 라라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서 라라 언니가 이렇게 개그우먼들끼리 할 건데 어 언니 나도 이번 주 일요일날 수빈이 언니랑 그거 찍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9만에서 하는 것보다 200만 채널에서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언니 어 좋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, Z선 괜찮으세요 선배님 이러는 거예요. 어 난 뭐든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하게 했죠. 아 근데 너도 픽이었네 Z선이. 어 그랬던 것 같아. 근데 언니가 그때 당시에는 뭐 할지는 아직 안 정했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Z선님이 됐죠. 근데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좀 얼굴형이나 몸매 같은 게 저랑 좀 비슷하시긴 하더라고요. 얼굴 좀 주먹만하고 이쁘시고 그리고 몸매도 탄탄하고 좀 글래머시고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언니도 그냥 생각하기 이렇게 조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. 다 했어? 네. 갑자기 우리가 근데 우리 세컨 개그 춤 연습할 때 좀 제가 원래 혜지의 그 춤을 알아요. 얘가 맨날 그 하바나 그 있지 너 맞아요. 데데데데데 이거 하는 거 있어요. 어. 그 맨날 그것만 추는 애인데 근데 혜지가 그런 춤에 관심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서브 개그 이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저는 보고 한숨을 쉬었지만 왠지 이 새끼는 좋아했을 것 같은 거야 느낌이. 전화를 했어요. 야 봤어. 그러니까 선배 금방 따져 뭐. 선배 금방 따져 뭐. 아 전 뭐 금방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 선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. 그러고 연습을 딱 갔어. 연습을 딱 가서 연습실에서 춤을 배우는데 나랑 똑같은 자리에서 제가 사실 외우는 걸 못해요. 외우는 거 못해.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. 저 태권도 다닐 때 품새 이런 거 배우잖아요. 품새 못 외워가지고 막 물고기 돌아다니고 막 놀리고 이랬거든요 사람들이. 저 진짜 외우는 거 못해요. 약간 음악 줬을 때 내 필대로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약간 정해진 춤이랑 와. 그러니까 그게 개그맨들이 막 춤 같은 걸 너무 맞아. 잘하는데 잘하잖아. 이게 뭔가 이렇게 쳐야 돼 라고 하면 잘 못해. 맞아. 예린님 춤춘 거랑 저 제트선님 춤춘 거랑 그거는 그냥 저희가 그냥 이런 느낌만 살리겠다 이거였지만 서브 개그 했을 때는 우리가 선생님도 오시고 우리가 춤을 외우고 춤을 해야 돼. 근데 그 느낌을 못 내겠는 거예요. 그래서 나 그날 촬영 때도 절었을걸요? 나도 절었어. 그쵸?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을걸요? 아니 우리가 원래는 나쁘지 않은데 선배님 나빠요. 아 선배 왜 안 나쁜 척해요? 나빠요.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실 거예요? 아 참여해야죠. 전 무조건 선배님 하면 늘 참여하잖아요. 오징어 게임처럼 약간 참여하는 건가요? 어떤 역할이죠? 아 오징어요? 그럼 합니다. 아 약간 이뻐서 오징어는 안 되긴 하는데. 알겠어. 다음에 그러면 네. 우리 혜지 씨는 조만간 저희가 또 꽃수로숙으로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. 맞아요. 박진주입니다. 요즘 너무 많이 안 나왔어요. 와. 그래서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. 네가 안 나와서? 네. 내 것도 안 나와. 둘 다 분발해야 됩니다. 열심히 살아야죠. 분발. 앞으로 저희 둘도 열심히 해서 네.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네. 여러분들. 이번에 하면서 좀 부캐 같은 거 생기면서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. 재밌었어요. 다음에 또 혜지 씨를 또 만나겠습니다. 예? 마지막이 전에요. 아씨, 왜 저러지? 이게 뭐예요? 이거 뭐예요, 선배님? 여러분 안녕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박진주입니다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날씨 더워요. 날씨 더워요. 근데 안녕하세요. 박진주입니다의 박진주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.